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실시한 광주전남 기초지자체 평가에서 신안군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공무원 역량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섬관광,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불리는 신안군의 비결을 이동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인구 3만 8천 명의 신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어 이른바 천사의 섬으로 불립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간직한 신안군은 청정 농수산물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활발한 연륙 연두교 사업을 통해 접근성이 개선됐고 섬마다 특색 있는 색깔을 입히고 꽃을 심어 사계절 꽃피는 섬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작은 섬 반올박지도는 보랏빛 퍼플 섬으로 조성해 유네스코 최우수 관광마을로 지정돼 전 세계의 우수성을 뽐냈고 갯벌도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통해 주민 소득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전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득이 연결돼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도요, 여러 곳 어떤 볼거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외부에서 이용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높은 행정 만족도는 이번 평가에서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주민 만족도의 가장 큰 척도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공무원 역량 등의 세 개 분야에서 모두 22개 시군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슴 속에 열등감, 좀 패배의식, 그런 부분, 또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완전히 걷어내고 희망이 있다, 그리고 섬에도 미래 가치가 있다, 그런 확신을 심어줬던 것이 제일 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후와 소외의 땅에서 해양관광과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탈바꿈한 신안군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